여긴 대덕구청에서 운영하는 산디마을 오토캠핑장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자전거 빡세게 타고 이렇게 아톤 현대차박 4인승 우리 형님과 왔는데 사이드 1층 오늘 딱 치니까 옆에 데크 있으니까 참 좋죠. 와우,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심하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밀면 전문 기업 아트원입니다. 마이크를 안 가져와서 좀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서로. 자, 오늘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신과 함께 레저란 무엇인가 한번, 그리고 캠핑이란 무엇인가. 자, 아름다운 계족 산성, 그리고 계족산 효평 임도, 그리고 헬스컵 크로스 컨트리 대회도 했던 장소라는 거, 그리고 바로 여기는 대덕구청에서 운영하는 산디마을 오토캠핑장 맞죠 형님? 맞아. 네, 오케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후미 쪽에 버즈렉 아트원 스포츠에서 직접 수입하는 버즈렉 3개짜리 자전거 캐리가 실려 있는데, 자, 이곳에 바로 자전거를 저쪽에 한번 붙여주시죠. 오늘은 형님과 함께 이 바이크를 신나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심히 탔으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캐리어 분리하겠습니다. 자전거 캐리어 하는 거 분리하는 것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재미있으려나요? 자, 자전거 캐리어 분리하는 방법, 이렇게 6개의 클립이 있습니다. 6개의 클립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늘려주자고요. 늘려주고 자,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고 빨리 돌리지 않아도 되나?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라켓을 해서 딱 열면은 자, 이렇게 바로 분리가 됩니다. 자전거 캐리어 좋고, 다음은 사이드 어닝 대. 사이드 어닝 대가 있습니다. 사이드 어닝 대 여기다 숨겨놨고, 앞으로 오시죠. 도와주시는 무료 아니면 자, 여기 이렇게 걸어서 사이드 어닝 이렇게 돌려주면은, 자, 어닝 이거 펼치는 것도 지금 이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사이드 일체형 어닝 많이 주문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기 차량들도 계속 장착하고 있는데, 그 장착하시는 분들 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면은 어닝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 50cm 정도 나왔을 때 요 다리, 이 안에 보면 다리가 있는데 잘 빼셔야 됩니다. 다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딸깍 빼주면 되는데, 요때 차체에 치면 안 됩니다. 차체 기준합니다. 그리고 내려주면은 레바가 있습니다. 레바 이렇게 내려주면 다리가 이렇게 씁니다. 다리가 정확히 이렇게 쓰고 약간 올려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쪽도 동일하게 요때 주의, 여기 닿지 않게 차체 손상되면 속 터지죠. 속상하죠. 이렇게 다시 약간 올려주는 상태로 빼주는 상태. 그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왼쪽으로 사정 없이 돌려주면은 계속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로 뺀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또 이렇게 또 옮겨주고, 머리만 그 다음에 왼쪽으로 사정 없이 돌려주는데, 자, 끝까지 돌리면 이렇게 처지죠. 어닝이 이 상태에서 반대로 최대한 탄성을 유지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 다음에 높낮이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를 더 올려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약간 빼주고 약간 같이 밸런스를 올려주면은, 자, 끝이죠. 그리고 의자를 싣고 왔는데 뭐 굳이 의자, 테이블, 트루가 없죠. 이런 상황이면은 바로 앉아서 꺼내서, 즉 살림살이 다 있죠. 살림살이는 뭐 여기 보면은 사실은 어닝 추가. 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즐거운 재미난 게 있죠. 어닝 뭐라고 할까? 아,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명칭을. 자, 피안마 F45S260이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꼽는 데가 있습니다. 꼽는 데가 반대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 아, 있구나. 이렇게 우측에 꼽아주면은 바로 그냥 당겨볼까? 쭉 당겨주면은 아름, 그리고 뭐 팩 있으면은 이렇게 연장 박아주면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찍찍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찍찍이 끝. 바닥도 찍찍이, 이쪽도 찍찍이. 그 다음에 리어 텐트. 사실 리어 텐트는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리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리어 텐트가 있고, 그리고 침낭 있고. 자, 뭐 이렇게 가지런하게 뭐 계속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성격이 그냥 워낙 그래서 대충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아트온 글루밴드 하이로프, 하이로프는 영상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사이드 어닝 설치하는 거, 그리고 호미 쪽에 자전거 캐리어 설치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MTB를 아트온 대표가 좋아한다는 거, 그죠 형님? 네, 그리고 사실은 이바이크, 생바이크 뭐 많은 분들이 논의가 많은데 각각 생바이크도 매력이 있고 이바이크도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바이크가 운동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비추겠습니다만은 그냥 전화 이렇게 뭐 잘 타시는 분 따라오시면은 곡소리 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이바가 생바보다 운동이 안 된다고 했는가. 나만 따라와봐. 이거. 그죠? 다운힐. 뭐 이런 인도는 모르겠지만 다운힐 뭘 막 있는데 저는 엄청 들어가죠. 배고픈 그런 거지. 그럼요. 싱글 다운힐 한번 끌고 따라오세요. 하여튼 이 바이크 운동 안 된다는 분 있으면 네. 나 따라오라 그래. 형 따라오라. 그렇죠. 그렇죠. 이 바이크가 운동이 안 된다. 생바 좋아하시는 분. 아주 거품물게. 따라가지고 오세요. 거품물게 해줄게. 오케이. 거품물게 해주신답니다. 오케이. 메리굿. 절벽! 에이,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어떡해요! 죽는 거지, 지금. 오, 죽는 거야? 그죠, 형님? 네. 싱글. 너무 재밌죠, 싱글이. 자전거는. 자, 말이 길었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일요일인데, 모처럼 정말이지, 산 공기. 대전의 개죽수산 효평 임도길. 홍보하면 너무 많이 오면 복잡한데, 등산객들 있습니다. 등산객들 쪼우 할 때는 미리 먼저, 50m 이전에 선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주면은, 피해도 줄 거고요. 서로한테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저 우리 글루벤 하이로프 선전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어닝, 사이드 어닝, 그리고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뭐 전동 침대 시트, 황제 시트 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영상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죠.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잘 쉬었죠. 이제 가야죠. 철수하는 거, 어닝 철수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닝,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플라이? 플라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앞 가림막? 앞 가림막이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접는 거 네. 빨리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접고 그죠? 역시 군대는 갔다 와야 돼. 남자는 그래야 바로 할 수가 있어. 안 그런가요, 형님? 응. 특수부대, 특수부대 나왔지? 특수부대? 아니야, 백골부대. 백골 구타 근절. 자,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또 집에다 놓고 하는 거 싫고 그냥 탁 하면서 놓고 착착 빨리 지금 해서 살림살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이드 워닝 역시 역순으로 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 한번 옮겨주고 아 이게 너무 높으면 말려 들어갈 때 잘 안 말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약간 낮춰줍니다. 이 정도로 낮춰준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놔야 되는 거. 우리 그 어닝 현재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 주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지금 왼쪽으로 돌렸는데 이게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사정없이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사정없이 돌려주면은 이렇게 관절이 접히죠. 관절이 접히고 어느 정도 접혔을 때 다시 이렇게 앞쪽으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해주고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낮죠. 이게 너무 각이 예를 들면 조금만 올려주자고 이 상태 정도로 그래야만이 이렇게 들어갈 때 말릴 때 잘 말린다는 거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려줍니다. 계속 돌려주면은 한 40에서 50cm 정도까지 이렇게 돌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다리를 이렇게 안으로 몰아주는데 죄송한데 형님 이거 좀 비춰주겠어요? 자, 요 발 다리 주의해야 됩니다. 요 다리가 이쪽에서 비춰주셔야 되는데 그쪽에서 요 다리가 요 상태
앞쪽을 보게끔 밑바닥이 앞쪽을 여기 이렇게 밑바닥이 앞쪽을 보게끔 해서 그대로 들어서 올려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거요. 역시 이거는 최대한 끝까지 올려준 상태에서 잠궈주시고 요 다리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들어 올리고 이쪽 끝과 이쪽 끝을 동시에 딱 그럼 딱 소리가 나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강없이 오른쪽으로 쭉쭉쭉 돌려서서 깔깍 소리가 날 때까지 해주면은 끝. 이제 남은 거 보죠. 가야죠. 가야죠. 아, 원인 대를 안 넣네. 원인 대는 뭐, 원인 대는 뒤에 원인 대 꼽는 데가 있는데 일단 여기다 보관하고. 자, 이렇게 하면 철수 준비까지 끝났죠. 그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일체형 사이드 워닝. 현재 많은 계약 주신 분들 중에 선택, 옵션 선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170만원 옵션 금액이지만 비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뒤에 리어 텐트보다는 사이드 어닝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사려고 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오케이, 내려가는 껌이지. 이거는 내려가는 껌이죠. 자, 올라갔으면 내려와야죠. 집에 안 가? 예. 최대한 천천히, 그렇지. 자, 섰다가도 내려오고, 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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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내려가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와우, very good.